사드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는 전남 독서 토론 열차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전성기 고구려의 웅장한 유적들 앞에서 한글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학술적 설명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중국 지린성에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고구려 유적지. 고구려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릉과 비석 등이 있는 곳입니다. 광개토대왕에 관련된 유적지 그리고 장수왕에 관련된 유적지도 되게 많았는데 교과서에 있는 사파만으로는 그 장소의 분위기나 그 유적지의 크기나 실제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잖아요. 고대 국가의 흔적을 찾아오는 한국인 발길은 끊이지 않지만 고구려 유적지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사드 배치 갈등이 불거진 뒤 2000년대 초 동북 공정 때보다 경계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영상 촬영은 공안들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 한국사를 바탕으로 하는 현지 해설사들의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버스 안에 숨어 자세한 학술적 정보를 전달받아야 했고 눈에 유적을 담는 게 기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이드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 앞에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중국의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찬란했던 역사를 꿈꾸며 찾아왔던 독서토론 열차학교 학생들. 한중 역사 분쟁과 사드 갈등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 이후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